지냈어요? 잘 못 지내는 얼굴인데? 아, 아직도 할 게 많네요. 아직도 할 게 아니라 정리를 하고 있어? 저는 마음 먹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줘요. 본인 가정은 지켜야 되겠다고. 저는 마음 정리는 다 됐는데 아 이런 거에 딜이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네. 모르겠어요.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가정은 뭐 남들 눈이 의식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저한테 사업을 해서 좀 돈은 잘 벌거든요. 근데 자기랑 계속 같이 살면 그런 생활이나 이런 거는 지금보다 많이 넉넉하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돈을 벌어서 경제권을 신랑이 갖고 여태까지.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도 없고 제가 지금 이혼을 해도 혼자 살기도 좀 버거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그냥 떵떵거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야 되나. 진짜 지금 마음은 정리는 다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소송으로 가야 될지. 소송으로 가면 너무 커지니까. 뭐가 커져? 소송으로 가면 100% 이혼인데 미쳤니? 요즘 친구들하고도 얘기하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야, 요즘 다 누가 정부 치고 사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고 그러는 친구들도 좀 있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정리가 안 돼요. 나는 네가 이상해. 그런 사람들이 그게 자기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지. 빌고. 근데 돈 갖다 딜을 한다고? 네가 이상해, 아가. 아니, 아직 젊은데 왜 그러고 살라 그래? 이혼하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해서 손 놓은 것도 오래되고 이래서 솔직히 조금 자신은 없긴 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좀 막막하기도 하고. 아니, 아직 젊은데 뭐가 막막해? 아니, 그 사람을 결혼하고 이혼하면 요새 세상에 흉도 아니고 다시는 결혼 못하고 혼자 살아갈 것 같아? 아니, 내려놓게 뭘 내려놔.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하고 그 친구년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해야지. 그 친구도 되게 웃긴 게 내가 보기엔 남편이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제 친구는 또 진심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년이 그냥 쓰레기야. 아,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니? 아, 진짜 지금 둘이 연락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울면서 저한테도 매달리더라고요. 좀 미안하긴 한데 자기 너무 남편을 사랑한다고. 친구가? 네. 제가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었어요. 너 정신 차려. 너 멘붕이, 너 정신 멘탈 붕괴됐어? 하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네가 지금 정신적으로 언니가 봤을 때는 네가 지금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자꾸 사람이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는 것 같아. 그 친구 얘기를 왜 들어주고 있어?
무슨 개씹이나 남자를 또, 뭐 남편을 사랑해, 진심으로. 그냥, 남편이 그냥 쓰레기 같고, 나쁜 놈이어서, 저랑 제 친구랑 그냥 당한 것 같고. 어머? 그래서 그냥 보란 듯이 좀, 그냥 돈 받을 거 받고, 저도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럴 때. 너는 네가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지금? 그 사람한테 정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쳐다보기도 싫긴 해요. 어차피 지금 각방 쓰고 있고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제가 살아왔던 환경이랑 크게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잘 못 봤었고 맨날. 근데 이제 저도 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언니가 봤을 때는 네가 어? 지금 네 친구하고 네 신랑한테 노란하고 있어. 네 신랑이 지금 너 친구하고 너가 지금 노란한 게 아니고 네가 니네 신랑하고 친구한테 노란하고 있다고 정신 차리라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그 사람하고 지금 어차피 네가 한 번 더 참아도 답은 이혼이다고. 저번에 언니가 얘기했잖아. 웬만하면 부부를 살게끔 하지. 어? 부부를 이혼을 시키겠니? 이왕 부부를 연을 맺었으면 100년 동안 편안하기만 한 부부가 어딨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사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 어차피 너희가 이런 일이 없어도 못 산다라고 내가 했잖아. 선택은 어디까지나 네가 하는 거지만 어? 네가 너무 지금 힘들어서 판단을 올바로 못 내리는 거야, 아가. 그런 친구랑 다시 만나서 얘기를 들어줄 이유도 없고 어? 뭘 뭘 사랑해, 사랑하긴 친구 남편은. 그것도 어? 니네 집에서 니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 그거를 지금 말이라고 그거를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또 들어주고 있었어 너는? 미쳤구나가 아니고 미친 거야 그냥. 그리고 너네 신랑이 봐봐 얼마나 나쁜 놈이니. 지금 같이 살면 어? 지금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뭘 딜을 해, 딜을 하긴. 돈이 다 해결이야? 니네 신랑 돈 그렇게 많아?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복수가 할 필요가 없고, 너한테 지금 가장 큰 복수는 그놈하고 그냥 안 사는 거야. 니 살 길 찾으라 그랬잖아. 근데 이혼하기가 너무 어려워. 난 너가 너무 어떡하니, 너. 왜 어려워, 이혼하기가. 증거를 못 잡아가지고 어? 헤매서 어려워. 뭐가 어려워? 아 이게 막상 진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것저것 걸리는 게 너무 뭐가 많아. 뭐가 걸리는데. 네가 마음이 어?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아... 더 당해야지 뭐. 지금 제 동생이 남동생이 이걸 알고 남편을 찾아가가지고 좀 심하게 때렸어? 네. 그래서 또 고소가 들어온 상태예요. 누가? 니네 신랑이? 네, 남동생한테. 미친놈이지. 쳐맞아도 죽어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그걸 또 고소를 했어? 야 니네 신랑 인간성을 봐봐, 아가. 너 이름이 뭐였지? 어? 너 니네 신랑 지금 인간성을 봐봐. 지금 합의도... 합의를 무슨 합의야? 그걸 합의를 하겠대? 그러니까 저를 자꾸 설득하는 거야. 너를 뭘 설득해? 야 니네 동생이 어? 그 사람을 고소를 해야 돼. 또 지금 시원찮을 판에 지금 지가 뭘 잘했다고 고소를 해. 가족들까지 막 이러고 이러니까.
너 그냥 있지. 울 것도 없어, 아가. 무슨 그런 놈이 다 있어. 저만 힘든 것 같고 이래서 어떻게 복수를 할까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같이 살고 벌어다 주는 걸로다가 그냥 저 마음대로 막 쓰고 보란듯이 그렇게. 너 그냥 있잖아. 보란듯이 뭘 써. 너 니네 신랑 성격을 봐봐 지금. 지가 지금 어? 뭘 잘했는데 동생을. 그럼 그 상황에서 지 동생이 만약에 그런 일을 겪었으면 지는 안 그러겠어? 거기다가 뭘 고소라고. 합의는 무슨 개떡이 합의야. 너 정신 차려 아가. 미쳤니? 이 좋은 세상을? 나이가 무슨 어? 마흔 오십이 된 것도 아니고 자식 있어서 참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네가 병신 같은 것도 아니고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다니 너? 그러면 그냥 소송 들어간 게 맞겠죠? 너 지금 그렇게 네 신랑이 머리가 좋잖아. 어? 그리고 너한테 지금 돈을 쥐고 응? 야 마음으로 너한테 사과를 해야지. 차라리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어? 그 순간에 여자를 보였다고 내가 미쳤던 것 같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사과를 해야지. 돈 갖고 딜하고 내가 그걸 너 바보같이 살지 마. 네가 지금 너무 충격을 먹다 보니까 언니가 봤을 때는 네가 지금 정리 정도는 못하는 거야. 어? 그렇다고 내가 아무리 무속인이라도 남의 부부를 갖다가 뭐 살아라 말아라 내가 궁합을 봐서 너희들이 살겠다 못 살겠다 이런 걸 보는 거지만 할 권한은 없어. 살아라 살지 말아라. 어? 네가 내 동생도 아니고 그렇잖아. 응? 그런데 이거는 니네 신랑이 너무 너한테 하는 행동이 어? 이건 사과의 방법이 잘못됐어. 그런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절대. 사람이 변할 것 같지? 절대 있잖아. 변하려고 많이 노력하지. 그렇지만 천성은 잘 바뀌지가 않는 법이야. 그러니까 네가 조금 쉬어. 어디 가서 친정 가서 시든 친정 식구들도 다 알게 됐을 거 아니야. 네. 부모님들은 모르셔? 다 아세요. 친정을 가 있든 어디 여행을 갔다 오든지 네가 조금 마음속을 정리를 해. 그리고 너한테 접촉하지 말라 그래. 내가 알아서 결정을 해서 어? 너한테 얘기를 할 테니 조금 네가 가서 어디 가서 좀 쉬어. 머릿속을 좀 정리를 해. 너 곰곰이 생각을 해봐. 니네 지금 신랑이 너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 너 그렇다고 네가 밥을 못 먹고 살고 니네 집이 그 정도로 어려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무슨 복수? 응? 잊어주는 게 제일 복수야. 이렇게 그냥 헤어지는 것도 너무 어려워. 야 벌써 지금 돈 갖고 너한테 딜하고 있는 놈인데 무슨 복수를 해. 그렇다고 너한테 경제 권한을 다 넘기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그동안 주는 생활비에서 좀 더 주겠다는 얘기잖아. 인생을 크게 보고 넓게 봐봐. 그런 남자가 어디서 인간 구실을 하고 살아. 나같이 쓰레기지 그게. 그냥 제인 어차피 7, 8월 달에 니네가 관청에 귀설이 있어. 관제수가 있어. 어? 그렇기 때문에 니가 다른 거는 이유도 삼지도 말고 어? 그 부분을 니가 목격자고. 막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어차피 제 인생 어차피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옆에 있으면서 좀 어떻게 괴롭혀줄까? 뭘 괴롭혀? 지금 괴롭힘을 네가 당하고 있잖아. 야 너 지금 네가 당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올해 운이 어? 인간의 배신을 당하는 그런 해운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거는 인간의 배신이 어? 양쪽의 배신이잖아. 네가 믿었던 친구와. 어? 근데 이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뻔뻔스럽니? 넌 왜 그렇게 당하고 있고 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답답해서.
방법 없어. 걔는 지금 언니가 봤을 때는 엄밀히 얘기하면 너하고 이혼을 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어? 지가 그게 이제 소송에 오가고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지가 망신이잖아. 개망신. 맞아요. 어? 집안에도 지금 지네 쪽 부모님도 알아? 네. 자세하게는 모르는 것 같고. 어? 그러면 또 개망신이고. 걔는 지금 그거야. 당하는 건 네가 당하고 있어. 너 걔한테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어? 그게 복수야. 헤어지는 게. 네. 알았지?